지구 환경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한다던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이 자원 순환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2년 만에 퇴비화를 중단하고 은폐수 반입에만 열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까지 야기하면서 BTO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사물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첨단 기술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지난 2016년 전주시의 폐기물을 통합 처리한다며 1,100억을 투입해 문을 연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당초 매립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환경을 보전하고 전기도 생산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타운에서는 여전히 퇴비를 생산하고 있을까? 리사이클링에서도 소각제도 나와요. 잔재물 없는 잔재물도 지금 있는데 그거 이제 같은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트럭 두 대가 매일 인근 매립장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실어내고 있습니다. 개관 2년 뒤인 지난 2018년부터 퇴비화가 중단됐고 물기를 짜낸 음식물 쓰레기 건조물과 협잔물을 근처 매립장에 파묻고 있는 겁니다. 퇴비가 이제 신호차가 없어가지고 반출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설비를 개선을 했습니다. 퇴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모아 발전기를 돌려 친환경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발생한 메탄의 3분의 1가량, 많게는 연간 400만 입방미터를 태워 허공에 날려버린 게 수치로 확인되는 데다 최근에는 발전기 가동이 정지되다시피해 기대했던 리사이클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전기가 여기 5대가 있는데 이제 많이 노후화되니까 작년에는 아예 안 고치고 놔뒀던 것 같은데. 정부와 전주시, 민간기업이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 시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운영기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 기업에 20년간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일명 BTO 방식으로 추진된 게 문제의 단초입니다. 2년 만에 퇴비화를 중단하고 타 지역의 음식물 폐수를 대거 반입해 전국적인 음폐수 처리장으로 변해버린 것. 쓰레기들을, 폐기물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어 왔고 거기서 생산된 뭐 바이오가스들은 공중으로 날려보내거나. 과도한 음폐수 투입과 밀어붙이기식 처리로 저류조에서 뒤늦게 메탄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 폭발 사고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결국 리사이클링을 내세워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한다는 계획의 허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설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투자로 운영권을 이양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BTO 방식의 공공시설은 전국에 190곳.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도 있지만 이 가운데 40%는 환경시설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경주와 순천에서 적자 등을 이유로 파국을 맞은 바 있어 공공시설을 돈벌이에 좌우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거는 감량, 재활용, 순환 이용 이런 게 중요한데 영리업체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이윤 많이 올리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계획은 허울에 그치고 결국 국회 토론회로 번진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 지구 환경과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민간의 돈벌이로 변질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